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켓네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시황에서 자주 언급되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조금 시장 이슈로서 영향력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 전역의 시위 확산, 이제 거의 뭐 140개 도시까지 확산됐는데요. 여기에 좀 묻혀버리는 느낌도 들고. 그러나 이 홍콩 사태가 유야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팬데믹 책임론 공방과 더불어서 시장의 주목을 끌어왔던 홍콩 이슈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홍콩 사태 과연 국내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요? 미중 갈등 재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한은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과 시사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사님, 저기 이걸 갖다가 미중 갈등 말이죠. 작년에는 온통 뭐 무역 전쟁 이렇게 했는데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이렇게 좀 몇 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한마디로 네. 좀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역시 관세를 때리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 무역 자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을 좀 줄이고 미국은 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는 네, 네. 그런 부분이니까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은 미국의 대중 무역 역조 이것이 이제 뭐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불리던 2000년대 내내 문제가 되어오던 예. 것인데 많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니었죠. 이미 작년에 멍한저우 화웨이 CFO가 체포가 된 좀 느닷없었지 않습니까? 좀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굴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값싸게 잘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어떤 경제 그런 산업이었는데 중국은 우주 산업이라든지 고속철이라든지. 뭐 이런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IT 쪽으로, IT 서비스 통신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예. 예.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예. 것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음모론적인 중국이 먼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좀 빼내기 위한 그런 기반들을 확실히 다져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측면도 좀 분명히 컸는데 이것이 이번에 다시 코로나 전국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서는 곧바로 정치 영역으로 빠르게 옮겨간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야 이거 뭐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그런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어떤 자유주의의 교두보, 자유무역, 금융자유화의 교두보와 같은 곳이 홍콩, 싱가포르 될 거고요. 그렇죠. 또 뭐 대만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교두보들을 통해서 대중 압박을 해나가겠다라는 식의 사실 이게 작년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를 찾는 어떤 미국의 고위층들이 대만의 중요성, 전략적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이제 정치, 외교, 군사 차원으로까지 확전되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전 세계 경찰 국가 역할로부터는 좀 한 발 물러서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자국 네. 중심주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니까 특히 정치 외교 군사 측면에서 좀 이율배반적이죠. 예, 이율배반적이면서 스스로 좀 스텝이 좀 엉킬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예, 안고 있다. 예.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로 좀 이렇게 일관하는 모습 그게 예. 뭐 나쁘지 않은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이 미중 갈등이 해소되거나 뭐 달라질까요?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그거예요. 조 바이든은 저 중국 편이야. 네. 이런 얘기고. 조 바이든은 또 트럼프는 말만 저렇게 세게 하지 중국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건 나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홍콩 얘기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금 조금 이제 지난주 약했던 게 그 이른바 그 특별 지위, 홍콩에 대해서 미국이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를 갖다가 분위기는 지난주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없으라고 바로 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특별 지위를 갖다가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착수해봐라 이 정도였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내 언론들 저 이제 기사들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바로 박탈이야가 아니고 박탈하는 절차를 착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부분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예, 예. 왜냐하니까 단순한 어떤 블러핑 정도였느냐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의 상무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어떤 정책의 결정에 대한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에 요새 프로세스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트위터 올리면 끝 아니에요? 터트리는 건 터트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법을 개정한다라든지 하기야. 거기에 대한 페널티 마련 환율 보고서 보시면은 이제 한 1,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느닷없이 터트리긴 했습니다만 예, 예, 예. 이제 그런 결국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뭐 그림을 보시면은 홍콩 정책법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초반에 이제 생겼는데 홍콩 정책법. 예. 뭐 홍콩을 이제 우대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어떤 산업이나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업 활동, 관세 투자, 무역, 뭐 비자 발급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면제해주거나 또 경감시켜주는 것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민감 기술을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당시 뭐 한창 그 자유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가 전쟁을 이제 싸우고 맞서고 있던 때니까. 민감 기술을 그래도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경제 관련 민간이 아니고 민감한 기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저 쟤들이 알면 좀 그간데 싶은 거. 뭐 바로 군사 기밀은 아니겠지만 예, 예, 통신 기술이라든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72년, 저 1972년에 그렇습니다. 예. 등소평 때구나. 경제 관련 협상을 자체적으로 할 권리. 그다음에 예. 홍콩산 제품을 홍콩산, 그러니까 중국산이 아니라 홍콩산으로 예, 그렇게 취급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달러와 홍콩 달러를 자유롭게 이제 많이 교환하겠다. 네. 뭐 이런 우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뭐 상당 부분 다 없애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뭐 사실 이것만 가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제재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앞에서 나왔던 그런 절차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정책들을 폐지하는 것 외에도 홍콩 자치권 침해와 관련된 당국자들, 홍콩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예. 미국 여행하거나 왔을 때 갑자기 예, 체포 들어갈 수도 있다. 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어떤 관행, 그러니까 결국은 탈법의 요소가 있는 그런 관행들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걸면 걸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미 국무부의 여행 권고에서 홍콩 여행 시 너네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랫부분 좀 중요한데 민군 융합, 결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력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중국 인력, 미국 내에 있는 석사 이상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비자들 이렇게 내주고 해야 되는데 신규 비자를 발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스펙트럼이 꽤 넓으니까 예. 뭐 이 중에 뭐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액션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홍콩 중국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통이 분명히 있겠죠. 예. 있지만 그 진통 때문에 그 뭐랄까 주인이 주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안 할까 어떻게 보면 홍콩의 어떤 경제적인 중요성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더라도 그 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뭐 중국 사실 크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미국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홍콩은 미국 땅도 아니고 예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뭐 홍콩 그렇게 해서 홍콩이 더 중국화 되어 간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처우를 하는 선,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균형점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게 97년에 저 영국에서 반환될 때 50년 동안 자치권 준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97년부터 50년이면 아직 53년이 아니고 언제요? 47년. 예. 앞으로 한 23년 남았는데 저 걱정을 갖다가 지금 벌써 좀 하게 되는 거는 그만큼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급변한다는 거 하고 또 저렇게 좀 서두르는 게 작년에 워낙에 그 뭡니까 뭐 우산 시위부터 해서 작년에도 홍콩 인권법 때문에 시위가 엄청났고 홍콩 시민 절반 가까이가 막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저렇게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민감하고 서방에서 다들 이렇게 반대하고 비난할 만한 이걸 갖다 왜 들고 굳이 나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코로나 갖고 너 책임져라 이러니까 물론 책임질 중국도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책임을 좀 돌리고 싶은 데다가 조금 보니 시진핑 주석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시황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번에 그거 했던 게 리커창 총리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보다 이번 양해 때 너무 기세등등해요. 시 주석 앞에서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양반이 그런 식이에요. 뭐 그런데 그 배경이야 각자 생각이 나름이고 뭐 좀 근거 없는 그걸로 예상이 거치니까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지금 홍콩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역입니까? 경제적으로는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일단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신천이나 이런 곳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홍콩으로 수출을 홍콩 거쳤다 간다. 예. 뭐 그렇게 해서 관세를 좀 이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 뭐 어떻게 반도체는 사실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만 반도체 많은 물량도 비행기로 바로 홍콩으로 실어 나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전체 교역이라든지 네. 또 국내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비중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 많이 이제 낮아져 있다.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예, 보여지는 것이고 다만 결국은 홍콩의 비중이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중국의 다른 지역 혹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만큼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은 홍콩을 매개로 했던 어떤 동아시아와 서방 세계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그만큼 좀 약해지는 것이 시대의 어떤 큰 흐름 결국 우리가 글로벌화가 아니라 블록화다라고 보는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런 글로벌화의 어떤 혜택을 우리도 우리 산업도 그만큼 입었던 것인데 네. 그에 비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만큼 피해가 올 수는 있을 것인데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회하는 길을 찾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 가능해 보여요. 다만 홍콩발 어떤 금융 어떤 위기 금융 불안의 어떤 증폭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경기에 어떤 큰 충격을 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외화유동 중국이라든지 또 홍콩 국내도 마찬가지 외화유동성이 일시에 좀 악화되는 외화유동성 사정 악화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내 뭐 언론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치 브렉시트처럼 홍콩에다가 엑시 부처가 핵시트 이런 용어까지 해가면서 당장 미국 홍콩 홍콩에서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홍콩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막 빠져나갈 것이 그런 어떤 뭐 기사가 나옵니다만 막상 시장이 조용해요. 제 얘기는 홍콩 항생지수도 아직까지는 뭐 거럭저럭 버티고 있고 환율이 괜찮아요. 저도 오기 직전에 마지막 체크해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안정적이죠. 모습. 예. 놀라울 정도로. 홍콩 달러 환율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은 사실 이제 많이 좀 튀어 올랐던 부분은 작년 재작년 이럴 때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이고. 그러니까. 최근은 보시면 오히려 아 이거 무슨 조작인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짜 누르고 있나? 예. 아니 지금 저 지금 그래프 상으로 굉장히 뭐 등락이 엄청나 보입니다만 예. Y 축을 보시면은 뭐 7.75에서 7.85예요. 예. 이른바 페그제. 그러니까 고정 환율이죠. 이 저점과 고점은 그 페그 밴드 안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맞춰져 있는 거죠.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 저렇다가 지금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홍콩 당국에서 아직까지 뭐 환율 저 정도 누를 수는 있을 정도의 여력은 돼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외환 보유고가 한 4천 몇백억 달러 거의 똑같습니다. 예. 비슷하죠. 예, 네.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 어땠어요? 저거 홍콩 달러 저거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좋아요. 뭐 저거 땅이라 하니까 중국한테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예. 저걸 갖다가 그러면 계속 위안화를 안 쓰고 홍콩에서는 홍콩 달러 쓸 수 있을까요? 위안화 국제화랑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비례적으로 갈 텐데 좀 저것도 나중에 고민은 고민이야. 뭐 계속 저게 크기가 뭐 예를 들면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점 결국 싼 자본을 이렇게 손쉽게 조달하는 이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 중국 기업 산업계가 계속 향유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아, 저 그림보다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야 페그제 저런 밴드지만 7.75와 7.85 사이인데 중간은 없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좀 보여집니다. 중간은 예, 그러니까 저 7.76 선이거나 아니면 저 7.85 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구나. 이게 저게 어떤 시장의 어떤 환율의 페그 양극단에서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금방 튀어 오를 거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럼 중국이 중국 본토가 금융 상해를 거점으로 해서 더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례해서 홍콩의 비중을 줄여갈 수 있을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그거야말로 미국이 가장 원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중국 자본으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다. 좀 혹은 중국을 좀 털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산업으로는 이제 안 되고 거의 끝나가니까 네. 그런 어떤 기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또 싫으니까 네. 결국 또 주동적 점진적 어떤 변화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홍콩 달러도 또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참 이 홍콩이라는 이 도시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약간만 이 올드 제너레이션들에게는 홍콩은 말이죠. 흑백 TV 시절부터 무슨 뭐 간첩들도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는 뭐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음모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도시. 맞습니다. 뭔가 잘 안 되면 홍콩으로 도망가고 맞습니다. 홍콩 가면 못 잡고 네. 참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상당히 이렇게 싱가포르로 이미 옮겨가는 모습은 꽤 오래됐어요. 지금 국내 들어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저 어제 찾아봤는데 싱가포르 홍콩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예. 실제 예전에 또 홍콩에 진출해 있던 많은 그 국제 금융 국제 자본들이 또 결국은 이러한 시기가 올 것을 알고 싱가포르로 많이 그 했는데 혹시나 홍콩의 지위를 예전은 홍콩 싱가포르 양대축이었다 한다면 이제 싱가포르 많이 기울긴 했는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왜 일본 동경은 그 금융허브가 왜 안 될까요? 우리도 금융허브 얘기 동부가 금융허브 목표한다고 구호가 나온 적은 꽤 됐습니다만 좀 요원해 보이고 일본은 왜 안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안 되거나 영어 안 되기는 우리도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좋아졌지만 영어 문제 일단 클 것 같네요. 영어 문제가 예,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증권 그러니까 시큐리티 중심의 어떤 그런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일본은 전형적인 은행 중심의 어떤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정부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 금융 패러다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연구원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걸 하시겠는데 미중 갈등 이거 대충 뭡니까? 주먹 다짐까지는 안 가고 말로만 이러다 말 것 같나요? 아니면 이러다 결국 한번 터질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좀 그러니까 왜 터졌냐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기 잘못된 개인기 때문에 터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전국 이후를 전환하고 싶은데 중국을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하고 싶고 끌고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것을 대선으로까지 이어가고 싶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거. 그러니까 나만큼 중국을 때리는 사람은 없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그걸 어떤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최대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전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너징을 해서 터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징을 거두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해주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괜히 그럭저럭 불안불안하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개입을 함으로써 분쟁을 확 촉발시킨 건데 네. 뭐 정치적인 결국 그 이해득실을 따지겠죠. 결국 그 재선의 성공 여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중국은 버티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보안법 뭐 제정됐으니까 가겠죠. 저는 그것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철회시키거나 백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가면 갈수록 결국은 뭐 제재는 하겠지만 부작용만 커질 텐데 그런 상태로 대선 국면 10월 11월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결국 그 너징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되돌림 이런 것들은 9월 10월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극적인 어떤 타결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진정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는 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미국에서의 그 시위 저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쪽으로 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몰고는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에 그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고 어떤 그 하는 게 실패한 이후로 지금 이거 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가는 거는 중국한테 유리한 거는 맞아 보이죠. 뭐 돌아가는 상황이 뭐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민주당 집권 이제 말씀 가능성 말씀도 네. 하셨는데 만약 네. 그렇게 하면 뭐 그렇죠. 정치 군사 외교적인 도발은 별로 많이 안 할 것이고 오로지 이제 경제 그 중에서도 무역 문제로 다시 좀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도 많은 얘기들이만 돌아다니는데 뭐 옵쇼어링에서 리쇼어링 진짜 어느 만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만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한은에서는 이제 이번에 내놓게 마이너스 0.2%로 봤습니다. 원래 LG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일찍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사이에 국내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코로나에도 좀 잡히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올해 예상을 했고요. 한은보다 더 안 좋게 보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시점이 지났고 그리고 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정부의 전망치는 플러스 0.1. 사실 그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어떤 이정표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우리 경제가 큰 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는 위기야. 그래서 그리고 정책 효과를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으니까 정책 효과까지 다 고려를 하면 플러스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인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의 어떤 그 코로나 뭐 물론 최근에 다시 좀 재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2월 말 3월 대구 신천지에서 이렇게 신천지 발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폭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진정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뭐 사실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전망에서 하반기 재확산 이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 전망의 시나리오에 끌어들이면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의 어떤 소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어떤 소비 심리 어떤 분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반대로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국가별로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조금 고려를 많이 못했던 부분이 신흥국도 이제 생각보다 이게 금방 확산이 되고 있고 이쪽은 아마 빨리 종료되지 못할 것이다. 아. 재정 동원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예. 뭐 외환 위기 발생하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고 하는 것들은 선진국들은 비교적 유용할 것인데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 신흥국들은 거기에 나서는데 제약이 크다 보니까는 신흥국 시장 우리 수출에서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복은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부에서 우리 내수에서 느끼는 어떤 경제 심리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가네 라고 해서 좋아 0% 정도 내외에서 선방을 한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수출에서는 사실 수치가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우리 경제에서 사실 그 성장률 정하는 수출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혹은 그 이상 그래요. 반영이 되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다시금 그 성장률이 좀
더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제 수출 지표 나오고 나서 사실 참 그렇습니다. 야, 이 시장이란 게 이래서 다들 어렵다 하는구나 하는 게 4월 5월 연속 20%대 전년비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코스피 2080이에요. 우리 따사님 보시기 어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랠리. 뭐 저는 뭐 그 코스피 지수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유동성 랠리가 이제 좀 올 만큼 온 것 같다라는 것인데 올 만큼 왔다. 예, 지금부터는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게다가 국내외적으로도 좀 얘기 나눴던 미중 문제 이게 다시 터졌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해서 이게 터지고 다시 하반기로 들어가면 이제 국내 어떤 기업이나 산업계들의 어떤 체질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이제 네. 어닝뿐만이 아니라 고용도 유지를 할 수 있을 수 없을지 애매해지고 무급휴직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는 내수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앞으로 반영될 소재들 재료들은 사실 뭐 이제 백신 개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뭐 그런 거는 좋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의 어떤 예. 급락했고 급등했는데 예. 그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합니다. 벌써 뭐 저 같은 경우 4월 거의 뭐 5월 초만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패널 분들과 함께 2차 급락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토론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즘 장세에서 참 번번이 느낍니다. 야, 시장은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은 용감한 자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홍콩 관련해서 2부에서 LG경제연구원 배민건 연구위원님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조금 비가 좀 올 모양입니다. 올여름 잘못하면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요. 예, 가물었던 땅에 조금 비가 내리지는 그런 하루 기대해보고 지수 2100 내일 좀 가능할까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